한 주간의 음반 판매 동향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이 월드컵 때문에 음반 시장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월드컵 응원가들로 인해서 음반 판매 순위에도 큰 변동이 있었는지 6월 둘째 주 음반 판매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싱글 유가 발매되자마자 교보 핫트랙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슈퍼주니어가 여전히 각종 음반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순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19일 오전까지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인 한터 차트에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실시간 차트와 주간 차트 모두 정상의 자리를 석권했는데요. 슈퍼주니어의 싱글 U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공개되면서 5시간 만에 40만 건이라는 놀라운 다운로드 수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터 차트의 주간 판매량 집계에서 슈퍼주니어에 이어 판매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는 음반은 SG 워너비의 30입니다. 지난 3월 31일 발매된 SG 워너비의 30은 음반 전체 수록곡이 골고루 사랑을 받으며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열기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음반 판매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2번째 태극전사 붉은 악마의 응원가로 사랑받는 레드고 투게더가 수록된 버즈 3집 퍼펙트는 지난달부터 판매 순위 상위권에 자리매김을 굳건히 했습니다. 특히 버즈의 3집 수록곡인 남자를 몰라는 6월 둘째 주 주간 맥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해 버즈의 음반 흥행 막강 파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 뛰는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과 응원을 담은 동방신기의 동방의 투어는 한터 주간 차트 11위에 올랐고, 싸이의 We Are The One은 맥스 차트에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스타 백현지입니다.